지금 보시면 이제 밥이 또 준비가 됐어요. 자, 우리 그 유부초밥에서 또 핵심 포인트인 샤리를 좀 만들 건데요. 뭐 샤리를 또 어저께 우리 오늘 실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샤리를 정말 맛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샤리를 또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셰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윤기가 나도록 예. 비벼줘야 돼요. 지금 네. 우리 이번에 에이프에서 새로 수입한 스시트입니다. 예. 맛이 굉장히 좋고요. 일본 긴자에 있는 유명 초밥도 이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시트의 이 끈적끈적한 이 느낌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이게 비중이 아주 높다는 얘기거든요. 비중이 높은 높을수록 네. 네, 단가가 많이 높아요. 네. 그리고 맛도 풍미도 좋다는 얘기겠죠? 네. 혹시 지금 지금 붓고 있는데 밥이 지금 열기가 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시 네, 밥이 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밥을 네. 바로 지은 다음 네, 네. 가장 뜨거울 때 비벼야 네. 네, 그래야지 쌀이 이 스시스를 쭉 빨아 당기거든요. 네, 쭉쭉 빨아 당기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야 손님들이 예. 마지막 식사하실 때 딱 네. 쌀알을 이빨로 딱 씹을 때 그 네. 터질 때의 그 향과 맛이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저께 그거를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이제 본 건데요. 밥에 어떤 윤기나 이런 것들도 없었지만 차가웠었고 그렇죠. 어떤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미에 좀 적어서 그렇죠. 저희가 조금 실망을 했던 많이 실망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 지금 보시면 밥에다가 지금 스시스를 넣는데요. 저희 지금 이 스시스가 정말로 맛이 지금 괜찮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몸소다가 또 먹어보면서 그렇죠. 예,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이 딱 준비가 됐어요. 아직 안 됐네요. 안 됐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먼저 스시를 붓고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리가케를 아 네 후리가케 네, 후리가케를 넣어서 네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후리가케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후리가케도 좀 에이프라이스에서 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후리가케를, 네, 후리가케를 먼저 스시를 다 비벼준 다음에 후리가케를 마지막에 네, 충분히 비벼준 다음에 후리가케를 위에다가 또 뿌려줍니다. 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아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섞어줍니다. 네, 또 비벼주시고 향기 좋다. 네, 향이 지금 또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네, 여러분 후리가케를 또 너무 많이 쓰면 네. 예, 그 후리가케마다 각기 그 맛들이 있어요. 뭐 김 맛도 있고 와사비 네, 맛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 김 맛을 추천을 하고요. 네네네. 또 우리 또 정서에는 또 김 맛이 또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감성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김 맛.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 스시스를 가지고 이 샤리를 만들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전문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밥과 스시스, 밥과 스시스, 스시스, 후리가케. 네, 후리가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밥을 가지고 이제 유부를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이어서 또 한번 또 가도록.